안녕하십니까. 핑량만 삭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자님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23일 날 첫 방송이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댓글이 올라간 거는 매일 저녁 새로 오르지 않아도 옛날 거래도 3주 전에 거래도 닷새 전에 거래도 다시 보고 다시 읽어봐요. 왜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저라는 인간이 북한에서는 막돌보다도 못했고 벌레보다도 못하던 인간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품에 안겨가지고 유튜브라는 데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면 이 구독자분들이 이 바쁜 현실에서 살아가기도 힘든 때 이 글 하나를 누가 카톡으로 문자 와도 대답하기도 다 싫어해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이 대한민국 분들은 어쩌면 100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 구독은 어제는 제가 6만 명, 7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댓글을 올린다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하고 난 이 댓글을 올린 분들이 100% 다 금사라기 같고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 우리 지지자고 응원자지. 아니 어쩜 내 벌레 받은 못한 이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다는 거, 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내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지, 이거 더 어떻게 말씀을,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을 고르지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 우리 미자님이 그 저 자충돌 탈출기 실행시 증거를 저거 왔어요. 이걸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네. 안빈낙도님이. 네, 안빈낙도님, 우리. 그분이 좌충우돌 칠행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탈출기까지. 탈출기라는 글자까지는 좌로 가지고 어떻게 지금.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충. 충성으로 맹세했건만. 많이 맞잖아요. 맞지. 북한의 스탠 반나 초상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그러잖아. 그래. 그다음에 우. 우리 인민들을 개돼지 취급한. 아, 그렇지. 돌. 돌대가리 김족속이 굴레에서. 탈. 탈출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요. 아, 그렇지. 출. 출발부터 좋았지요. 출발부터 좋았지요. 기. 기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오케이. 야. 칠. 7천만이 마음 합쳐 힘을 쓰고. 행. 행동하면 통일은 반드시 오리니. 시. 시대가 부른다. 통일이 시대가. 안빈낙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에 집에다가 이제 붓으로. 제 또 붓글씨 또 유명해요. 저 대학 때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우리 기자님 예 연필로 기자님 초상화를 딱 그려요. 아, 제가 기자님 초상화 못하는 게 뭐나? 아이 노래를 못해요. 아, 나도 못. 하나님이 저한테 목청만 원 안 주시고 악기는 지는 건 다 하잖아요. 악기는 뭐 못 다루는 악기가 없습니다. 예. 야. 그래, 이걸 이제 내가 이제 저기 붓글씨로 멋있게 써서 벽에다가 이렇게 족자를 다 그려놓을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낙도님 인생에는 어떤 좋은 말 한마디가, 뜻깊은 글귀 하나가 그 인생을 나가는 길에서 하나의 그 기적을 이룰 수도 있는 방향 전환이 그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가 멋있습니까?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간 얘기부터 또 딱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98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 이듬해에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딸이 근데 얘네가 90년도 되면은 아들이 7살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해는 나이로 그 다음에 딸이 5살입니다 제가 북한이 89년도에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했잖아요. 근데 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부자에 재벌되는 이런 꿈이 저는 어쩐지 정치 신경은 안 쓰고 계속 잘 살아보고 싶은 그게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면 29살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같은 성씨를 가진 같은 집안 안에 오빠가 중국 여행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 오빠한테 들어가서 방도를 물어봤거든요. 오빠 어떻게 동행 중이랑 어떻게 되냐거나 응? 너네 유치원 담당 보이던 딱 개별적으로 만나라. 어, 보이시던 유치원까지 비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이던 만났을 때는 절대 군더더고 말하지 마라. 군더더. 묻는 말만 딱 대답하고 보이던 동지 저를 좀 중국 삼촌한테 좀 한 번만 여행 보내주십시오. 그걸 말하러 왔습니다.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말라. 묻는 말만 입이 무거워야 된다. 야. 우리 오빠 군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 아니 오빠지 내 친오빠 아니고. 그랬어요. 그분이 집으로 딱 찾아가라. 사무실도 가지 말아라. 한날 저녁에 빼주 있잖아요. 빼주. 중국 술. 중국 빼주를 마시는 걸 한 7병 샀어요. 그때도 영 비쌀 때예요. 그러다 이제 막대기도 있잖아요. 담배 막대기. 담배 막대기. 저는 좀 통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섯 막대기를 해서 새까맣을 때 누기도 아예 볼 때 딱 해서 저녁 식사를 금방 하고 다 물리고 앉았더라. 턱 들어가면 그분들이 턱 들어가면 그 사람 날 알지. 이 유치원 교양원이 딱 42명인데 그 사람 곧 딱 소나기 지고 있지. 아, 그렇지. 유치원 담당 보유하니까. 그래서 인사턱 할까? 너희 또 무례진단 말이야. 이 선생이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지난 동지 중국 증명서 좀 신청해 주십시오. 도강증? 아니죠. 여권? 무산호는 여권이 아니에요. 통행증이에요. 통행증. 예. 그거는 그저 길면 보름이고 짧으면 열흘이에요. 여권은 석달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행증이란 말이에요. 이제 두만강을 끼고 중국으로 있어요. 말하면 도강증이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통행증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뜯 본단 말이에요. 뇌물. 완전하지 뭐. 까무라칠 정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았어. 아무 날에 사무실 오랍니다. 그때 이제 신청서 용지를 주는 건 그건 통과된 게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신청서 용지에는 사진을 몇 장 증명서 사진 찍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 가정 이력서를 다 가족 친척관계 다 써서 문건 딱 여는단 말이에요. 그래 문건 열라 다 가니까 또 방도를 알켜준다. 보이시더니 뭐라는가. 우리 무산강산 안에 유치원이니까 무산강산 보이부가 따로 있고 군보이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강산 보이부 외사지돈 딱 찾아가래요. 요거 딱 그대로 들고 자기 안역했대요. 갔어요. 지부 갔어요. 아직 퇴근 아이하고 아줌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턱 들어가는데 아들만 둘이고 그 아줌마하고 먼저 퇴근하기 전에 얘기 나눠볼까. 아 우리 교원대학 졸업생 출시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천진 여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소환돼서 무산강산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남편 따라서. 아이 뭐일까나 쟤보다 쏙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난 지도의 문을 떡 떼고 들어오면 저래 딱 차렷하고 말도 없이 인사를 딱 한다 말이야. 안 써. 아, 누구요? 우리 어디서 왔어? 이렇단 말이야. 예. 제 무산강산 유치원 교양원. 암흑입니다. 입니다. 아, 근데,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아유, 외사지도 농진이 집이야. 쟤 못 찾겠습니까? 걔 뭔 일로? 뭔가 딱 내놨다. 야, 이 나이 아이 되는데? 29이란 말이에요. 이 나이 아이 되는데 나이 더 많아야 되지. 야, 그 이유만 딱 갈 때였어요. 이유 나이 제한 받아서 안 되는데. 야, 나는 한번 결심 먹으면 그거 절대 굽히질 않아요. 군더더 아이였어요. 지난 동지 모든 법도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지. 지난 동지 저에 대한 관심을 어느 만큼 두고 어느 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결실이 나올 거고 지던동지 더 안 하게 재빠득 이게 무산의 사투리입니다. 재빠득하고 더 안 하게 여기면은 안 되는 거고 재빠득하다는 말을 잘 써 북한 사람들 여기는 안 이런 말 삐딱하다는 거고 저기는 재빠득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던동지 재빠득하고 더 안 하다는 거는 관심 안 든다는 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못 갈 거고 지던동지가
진짜로 현력처럼 생각하면 이건 성공하는 게 그렇지, 아니다. 그렇지.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이, 글쎄, 나도 어쨌든 이거 내 문건은 받겠는데, 이제, 이것도 무상강상권도 줄여서 또 군유회사로 들어가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 군유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대짜 맞으면 난 책임 없지요. 야, 지돈동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돈동지가 군유회사 지돈동지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제가 마침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북한의 그 법관들도 탁 대상해보고 말을 몇 마디 나눠보고 아 요건 꽤 또르르 하구나. 꽤 또 부러지는구나. 결탁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불법을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나겠구나. 요거 딱딱 끄집어내는 거야. 그 맞아. 그래 내가 그랬단 말이야. 뒷받침하는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지동동지가 왔다 갔다 문건 들고 노력만 해주세요. 성공됐습니다. 89년도 여름에 신청을 했는데 90년 1월에 도에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문건이 도에 가서 이제 도에서 이제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있잖아요. 평정을 다 써야 돼요. 그렇지. 이 사람에 대한 사상 동향. 이게 중국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평정서를 다 붙이잖아. 평정을 잘 쓴단 말이에요. 이 평정을 아마 우리 강산 어이부 회사 지도원이 잘 썼단 말이에요. 그래 도희가 합격마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한 5, 6개월 만인가 내려왔어요. 5, 6개월 만에. 그래 내려와가지고 제가 1월에 지금 통행증을 받을라. 그래 공민증 가지고 회사가 군회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군회사를 더 갔는데 노인네들이 아바이 할머니 한 4시 앉아있습니다. 그래 내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사 지도에 깜짝 놀랍디다. 동문은 왜 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도 통행증 받으러 왔습니다. 꼭 공민증 보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공민증 또 주니까 나. 공민증 보고 나를 올려다보고. 공민증 보고 나를 올려다보고. 아 이거 누구예? 가짜인가? 창문인데로 갑대다.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 이렇게 고쳤는가 해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했지. 거기다 이렇게 그 생형머리로 쓴 거 이렇게 쫙 얻은 게 아무것도 고친 게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아니, 내 눈이 이게 다, 내 눈이 틀리는가? 이 유치원 선생 이게 이 몇 살 돼 보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글쎄요, 글쎄요.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서른 살이라는 게 19살이면 20살 같대요. 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서른 살 보입니까? 이린단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그래 뭐 문고에 뭐 도에 올라갔다 학교 내려왔으니까 어제는 내가 그거 어제는 이렇게 그렇지. 받게 됐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일단은 받은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중국에 여행을 가기 위한 장사 물건을 준비해야 그렇지. 돼요. 그러자면 내 유치원 계약은 한 일 하는 게 도에 무슨 있습니까? 학부모들한테서 빌렸어요. 돈을 그때 돈을 내가 2천 원을 빌린 것 같아요. 2천 원이면 북한 사람이 그때 90년도면 내 로임이 130원이었거든? 그래 그 돈 빌렸어요. 그래 빌려가지고 셋째 언니 내려갔다 자강도. 그니까 제일 군수품이 많은 게 자강도잖아요. 그렇지. 우연히 큰 도시 백화점 상업지도 남에 적당비서 했어요. 그래 갈까 그게 90년 1월인데 나로 평양대. 난 그래서 평생 살다가 그 1월에 평양이란 거 처음 봐. 평양에 우연히가 왜 데려가던가 하면 중앙도매소 섬유가 판매지도원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박천 꽃동비로도 동비로도 보라색 하늘색 빨간 거 봐. 박천에서 그거 생산하오? 야 우리 북한의 박천에 그 섬유 그게 얼마나 발전했어요. 아 나는 이 진짜 야 다색단이랍니다. 박천에서 다색단이야 나오지. 꽃동비로도 박천에서 생산해요. 아 박천 무슨 공장이요? 그건 난 모르겠어. 견직 공장. 견지. 박천에서 다 생산을 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야, 그, 저기. 평양에 1층만은 허텐데. 백동동이래. 외국인들이 돕는 땅이요. 다그 박천 견지에서 가. 평국도 박천? 예, 예, 예. 아, 박천이 그런. 그래서 나를 그 평양 그 섬유가 판매 지도인데 데리고 와서 그 계좌 안에서 그렇게 갖다 꺼내자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거 좀 딜로 빼서 좀 그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대여섯 벌 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니가 또 저기
일용자파 그런 백화점에 가서 그때 짝팍 짜자짝짝짝 토끼가 이렇게 쨍가리를 대고 아 율동왕구 율동왕구 왕구 율동왕구로네 이경재에서 나오는 거야 율동왕구로 우리는 또 또 빼서 주더란 말이에요. 우리 이경재에서 나오는 거야. 아. 이경재 생필품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건데 율동왕구로 국제시장을 점령한다 그러고서 고개 짝짝짝 짝짝 토끼가 앉아 다 중국에 다 팔았죠. 그 다음 또 우리 언니가 나를 어디로 또 데리고 가서 무슨 또 많이 그 빼내는가 뭐에 못 굳은데 밤색 못 굳은데 못 굳어 못 굳은데 이렇게 모비런 털이 청색깔난 파란 청색 그럼 못 굳어도 또 맵시 걸리로 해 그래서 다 지암 그 여기로 말하면 박스라지 저긴 지암 지암한다면 그 다음에 또 평양 그, 그 보통강 비닐신 그것도 중국에서 내 좋아한다잖아 그것도 또 다 준비해 그 다음에 안주 벌레진 비닐 그릇 비닐 소래 그리고 돈 좀 나머지 있는 거는 다 국정 가격으로 다 내었구나 예. 그렇지. 그러다 나 돈이 또 많이 남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홍원에 우리 남편 쪽으로 사촌 시험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맹태 마른 맹태. 그것도 몇천 마리를 싸는데 자동차 잡기라는 거 있잖아. 그걸 뒤따 눌러서 몇천 마리가 딱 이만한 박스대. 그것도 준비를 했지. 어대진에서 마른 낙지를 준비를 했지. 야, 나라를 하나 들고 들어가는 판이로구나. 그 다음에 그 무슨 왕새우라는 거, 말린 거 빨간 거 씹으면 달달해요. 그거 아마 이 이불장 같은 그런 마델로 내 그 저기 그 항해남도 영년. 거기 가서 또 숱한 거 싸다 다 지하물로, 소화물로 무산에 붙여가지고. 날 굳댔네. 야,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망했는가? 이제부터 이걸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얘기하세요. 다 망했어요. 어쨌든 네. 하죠. 이거, 이렇게 망해가지고도 그 나라를 원망하고 그 당가 수령을 받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좀 보세요. 예? 역사를 얘기하자면 어쨌든 야, 그래서 네 들고 들어가는 물건 그 이거 뭐 목록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진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봐요. 예? 이제 저기 평양 무산행 급행이 그때도 있었어요. 있지. 그것도 여객 전문대에다가 우리 언니 또에 무슨 도중 식사를 있잖아요. 이만한 도시락에다 소고기 볶고 계란을 튀고 뭐 어떻게 이래서 밥이랑 해서 몇 끼 꺼. 여객 전문대에다 딱 꼬이니까 나를 침백하네 하고 그 다음에 내 짐은 100% 소화물이다. 그래서 막 들였거든요. 그때 철산역에 딱 설 때입니다. 그래 다 내려서 외사지도 내 집은 했다. 지동동지 저거 가득 저 평양서부터 이제 가져오는데 저거 우리 집까지 그래 또 외사지도에 또 자기네 그 화물차 운전수님한테 전화해서 화물차에다 한 자동차 싣고 집에다 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음력설 밑에 음력설이 2월 언젠가 천지 중순 그렇게 되지 그때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중국이 그때 금방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삽대다. 1990년도로구나. 예. 그때만 해도 진짜 중국이 그때도 한심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림이 나를 그렇게 들어왔대다. 야, 조선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물건. 그 중국 사람들이 그때 90년도에 북한에 와서 이렇게 지하족이랑 스케이트랑 다 북한 거 싸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그 소가, 그 돼지가족 스케이트 몇 번씩 그 젖으면 찔찔 늘어나는 거지. 그거 중국 다 가지고 마지막에 뭘까지 가져간 줄 알아? 네. 그 나무로 깎아 만든 목 이렇게 말 애들 예, 예, 예. 그거까지 다 들고 갔어 그때 중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시장에 내다 다 우리 또 중국에 삼촌이 있지 내 삼촌 언니 있지 사촌들이 있었단 말이야 삼촌 내 자식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팔아서 그걸로 뭐 싸는가 하니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수건, 뭐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번전호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은 것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가전제품도 싸고 뭐 TV도 싸고 우리 옷도 싸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걸 지금 홍땅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첫째로 내 담당 보이던 선물. 그 다음에 군위에 사지던 선물.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상강산 사지던 선물. 이 세 분들에게는 전면 사모형이기 때문에 첫째로부터 완전 김일성의 선물 같은 이런 금청만년필을 가게다 딱 이런 거 세 분 거 다 준비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탁도 안 한 거. 그 다음 또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거 뭐니까 중국 이불등하고 해뽀란 말이에요. 해뽀. 그걸 다 두 사람 거 여섯 개씩 다 준비를 하고
아무튼 이런 거 처신하는 데서는 날 따를 사람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런 거 부탁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인데 또 줄 거 있기 또 이제 예, 당가류. 당가류요 뭐요. 그거 다 박스를 해서 다 목수 나눠놓고 그리고 또 나왔어요. 수건님 수건 착착착해놓고 무슨 게 무슨 게 몽땅 인자 이제 싸놓고 개수를 해고 요거 지금 시장 가격 알아볼까 얼마란 말인다. 곱하기 얼마입니다. 계산 해볼까 이득금이 아예 나옵니다. 무산에서 팔면. 예? 무산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커? 그치. 이게 이득금이 아예 나옵니다. 도저히 그 몽땅 수화물 붙여가지고 자강도 언니네 집을 갔단 말이야. 자강도에 거기 가서 팔려고. 이게 내 큰 실수였다. 그래서 어디서 띄웠어? 저기 역전 자강도 언니네 집을 역전 내린 게 수화물로 막 뿌려오는데 너무 수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서로 보자니까 무슨 사람이거든. 근데 90년도에는 이거 상적 행위를 교화소에다 거둬야 그때 그럴 때지. 그때 그럴 때지. 그 물건은 뭐 땅 회수라고 나로 노동 단련되다 그곳에 지금 내 곳이 아니고 외신대로 한데 나로 노동 단련되다 거둬요. 자강도 노동 단련되다 거둬였구만. 거둬였구에 그 물건 목당 회수했단 말이야. 아이고야 피눈물 난다요. 비꾸리나 앉았지. 아이고 그리고 나를 교화로 보내겠다 하더라고 노동 단련돼서. 근데 우리 언니가 좀 직급이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 언니 앞뒤로 따라다니면서 저를 구해냈어요. 숱한 힘을 거이고 교환을 안 보내고 물건 몽땅 띄웠다. 물건은 다 띄웠고 90년도에 그랬으면 너무 앞서 달렸다. 95년도만 해도 안 그렇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비굴에 나앉았잖아요. 아이고 90년 1년 동안을 이제 어디를 다니는가 하면 황해남도. 황해남도까지 갔었어? 황해남도 용연하고 옹진에 해삼 장사하고 용연에 가도 그러니까 뜨개 바지 뜨개 옷 바짝바짝 이런 거 섞은 뜨개 옷 이런 거 가지고 가면 한 개당 해삼 하나씩 줬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그 해는 그렇게 다녔는데 또 기차칸에서 무산에서 그 중국 상품씩 가면 기차칸에서 앉았는 데도 다 뺐더라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 앞에 와서 돌팔매 막 뿌리며 온 대지동 마을로 웃깁니다. 누가? 내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들. 그렇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사기꾼이라고. 아이고. 돌팔매 막 뿌립니다. 새벽마다 달려들어서. 그러다가 정령 비수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우리 줄이 6세대인데 하모니카 사태에 무상강사 말이 6세대인데 제일 끝에 아줌마이라며 맹숙이라며 대형단 장사 다니더라. 그래 나를 좀 그런 장사 좀 배워주어. 이래가지고 대형단을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호방문 다니고. 예. 가니가 그런 물건을 가득 싸가지고 이래 호방문 계십니까. 근데 나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91년도에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 양기가 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 우리 주대에 있는 사람들 다 떼버리고 내 동창 생각 92년도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이제 그 대형단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나달 좋은 거 안 내놔요. 이제 그 감자를 막 갈아서 이제 그 녹말을 다 뽑아내면 깡치 있잖아요. 깡치. 그걸 이렇게 제기를 해서 바깥에 그 재래식 변소관이 있잖아요. 화장실. 그럼 꼭대기도 말리고 돼지굴 위에도 말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맨 흙이 자박자박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상품을 가져 가면 좀 좋은 나다를 안 내놓고 자기네 못 먹을 것과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중국을 갔다 온 그 해부터 배급을 안 줬는데 90년도부터 무산은 그러다 나니까 나 그걸 있잖아요. 주는 대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자님 있잖아요. 혹시 어떤 집들은 이렇게 림강이나 삼장에 잘 사는 집들은 쌀 같은 거 내놓고 옥수수 강냉이 말린 것도 내놓고 콩도 내놔요. 근데 그거는 무산 장마다에 내리자마자 장사꾼들 싹 서로 잡아당겨 가져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장사하자면 그 돌리는 본전을 나달 팔아서 손에 쥐고 나머지 못 먹을 거 집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저 나다른 시작 장사꾼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돈을 본전 손에 쥔단 말이야. 이자기 내 동창생하고. 그리고 집은 그 간자 까리라는 거, 까리 까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떡떡 이렇게 제길에서 배속관 우회하고 돼지굴 우회 있던 거 그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든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몇 년을 이제 저기 본전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또 갔다 와서 저녁에 그래 올라와서 그거 우선 빨리 울커야 이제 시쳐서 울커 이렇게 사람박으로 돌이 너무 많길래 50번 60번씩 잃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거 우선 일기 전에 그 검정 감자 그 썩은 무를 뽑아버려야 되지. 그래서 이만한 버치 두 개에다가 그 꼴딱 불어놓고 무를 꼴딱 하고 지금 돌아앉아서 무섭게 부엌에 석탄을 올려놓고 부엌에다 사야 되지. 그게 널마루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지. 또 부엌에 앉으면 널마루 이렇게 생겨 안 보이지. 이렇게 부엌에다 이렇게 석탄을 여는 새로 우리 남편이 6시 되니까 그때 그 중학교 교원할 때란 말이에요. 퇴근에 떡 들어와서 그 신발 벗는 데서 신발도 아예 벗고 그 함지 뒤에서 바깥에 싹 버렸단 말이야. 어젠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그랬겠지 뭐. 이 구정물을 지금 야가 힘들어서 뭐 구정물 힘들어 못 되지는 매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뭐. 그 왜 물어다 해보고 그럴까. 여보 이게 버려도 될게요 하고 물어다 해보고 일어나서 고개를 떡 들고 볼까. 어째 부치들이 어째 다 빈 게 떡 됐어요. 근데 오가문 이런 오가문으로 남편이 띠띠 보이더라. 쑥 들어가는 거. 여보 여보 소리쳤단 말이야. 그거나 여기 버티 있는 물도 다 버렸지 뭐. 구정물이 돼서. 아고 난 어찌게. 그다음부터 널 말하는 막 두드려대고 오빠네 올라 장판에 앉아서 발버둥질 치고 울었어요. 어째 그땐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생각나는지. 집이 식량이란 말이에요. 내 그때 32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막 발버둥질을 막 지금 나를 해 두고 소리 엄마 먼저 이렇게 돌아가냐. 엄마 왜 엄마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엄마 없으니까 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냐고. 엄마하고 소리쳐서 울다 해. 그게 온 시기 너의 그게 운명이 그게 달렸는데 원통한데 남편은 한마디도 욕을 안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 내가 이렇게 순진했어요. 그게 엄마로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로 원망해야지. 그치. 네? 왜 상적 행위라는 이런 법을 내놓고 중국과 똥 물건을 그렇게 다 희수당하고 한재나한테 만들고 이랬는데 어째 나라고 원망 안 했을까요. 나는 엄마는 왜 나를 늙음하게 이렇게 놔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치 제일 힘들 때 엄마 생각나지. 아이고 그러면서도 94년도 대웅단 우비 그 바깥에 고성기에다 매달아놓은 김일성이 죽은 거 가지고 애타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무지막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순진한 백성을. 이게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래. 자기네 모든 이 모든 못 살고 그 모든 현상을 김일성 족속과 저 체제에 돌려야 되겠는데 우리 부모가 못나서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그런 걸로 다 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아직도 발붙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남편은 뭐라 합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이렇게 울고 이래도 언제 한번 이렇게 위안해 줄 줄 지금도 역시 여기 한국에 와서도 그거 못 고쳐요. 새끼 둘이 다 없어질까 내 그렇게 울었어요. 한잠도 못 자고. 근데 딸이 갔을 때는 그런 데를 그 딸 어디 외국에 멀리 시집 보냈다 하고 살자 저 아들만 믿고 아들이 후 없어질까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정신 한자 됐대다. 그렇게 아들 이름 두 개를 부르며 그렇게 발버둥질 치고 울어도 해.
언제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뒷단등 두드려주며 오지 마라. 우리 둘이 어떻게 해서나 건강해 삶을 새끼 만날 날이 이렇게 나를 왜 좀 다 어떻할까 좀 다독여줘야 되겠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북한 남자들은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 그거지 한국에 와서는 어째 안 배웁니까? 습관이 알겠는가? 그렇지 평생 그렇게 하긴 뭐 내 한국에 와 울세 있어 난 계속 웃기만 하는데 우리 그 애아빠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20년 되었는데 이제야 그런 매너를 보이드나?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북한 남자들은. 그 다음에 그 후엔 빚은 다 물었나? 이제 어느 걸로 내가 지금 빚을 갚았는가 하면 90년도인지 91년도인가 90년도인지 하여튼 그 중국 금방 갔다 와서 지금 다 해수당하고 믿어지고 영연 다녔는데 또 영연에서도 이제 그 영연하고 옹진 가는데 사람들이 그룹들 다 해. 아줌마 저기 남자 서요. 그 보인데다 섬이. 섬이 보이더라고. 그거 맞아. 아 이래 아줌마이는 아주머니요. 그 항해도 사람들 이렇게 말 아주머니요. 아주머니 부산이라서 남조선 한 번도 못 봤죠. 저기 남조선이에요. 아이 지척입대다 엉진에서 보니까. 거기 섬들이 지척이 아니더라.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닐 때도 기차칸에서 그 뜨개 옷으로 자꾸 해수를 나는 이게 자동차 잣길로 그 맹태로 묶을 줄 알다나이까나. 그 뜨개 옷에 잣길로 꽉꽉 눌러서 꽁꽁 동제인데 단속에서 터뜨리니까 단속하니 한 칸이 꼴뚝 참다 팡 돼서 그러니까 나를 이게 어디서 이런 대황지주 놈이 나타났답대다. 완전히 돈 많은 부자로 봅대다. 거기 다 믿어지고 지금 다니는 그래서 그 옹진하고 영년 다니던 장사를 다 걷어치우고 평산 항해북도 평산 사리원에 여름에 여기는 목이 버섯이라 하는데 북한은 참나무 버섯이라 해. 그거 거둘라 세상에 비 막 와서 물도라이 생긴 데를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걷었어요. 젖은 것도 거두고 마른 것도 거기에서 내가 비도 다 갚았어요. 어젠가에 그걸 가져다가 중국 사람들이 다 팔면은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버섯어 그게 참나무 버섯이네. 그거 1kg에 내가 100원씩 샀다면 중국 사람이 되겠다 하면 천원이란 말이야. 10배. 아니 100배를 불어납니다. 똑똑했다. 그래 하나님이 살려줬지요. 이랬던 나를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글쎄 그거 소화물로 마대다 가득 마른 거예요. 큰 마대다 지금 꼴떡이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물을 뿜어야지 진해바싹 마르면 싹 부서져서 학교 뿜이 먹기 때문에 못 팔아요. 이 너비 무슨 이 직경이 4cm 돼야 되나. 그래 쭉쭉 간 거 지금 그 펜차에다 싣고 무산으로 왔는데 야 저놈이 북한 차 열차에는 쥐새끼들이 많냐. 마대로 구멍 다 뚫고 났단 말이야 쥐새끼가. 순찰 때 무산역이 턱 내릴까 순찰 때 새끼들이 거기 들이다볼까 거기 벌써 도대체 금값인데 싹 해술해서 군안전부 영치품 창고에겠다 싹이었단 말이야. 말 마시오 군안전부 3층이 군안전부장 사무실이 3층이었어요. 열흘 보름 방망퇴 거기서 눕어서 단식 투쟁했어요. 내가 그거 찾아내는 거 굶으면서 이 사람 죽이면 아예 되지. 안전원들이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죄인도 죽으면 안 되더라. 그 직일 서는 사람들이 그 3층에서 나를 드러내가자면 바이러 등질 치고 해약질했다. 못 나간다. 난 여기서 죽으면 죽어도 더 검은 버섯 달라. 혼자 내 단식 투쟁했다. 그 받았어? 줄때 60%로 줍대다. 40%로 떼고. 아이고. 군안전부자이 마지막에 한 거짓말을 아예 못해서 한 일주일이 됐어요. 사무실 불러들이다가 30년 이래 처음 보는 여성이구만. 너무 승낙스러워서. 네 약스러운 게 뿔이 달렸대요. 네 약에 뿔이 달렸대요. 약스러운 뿔이. 네. 그래도 그렇게 살아남았잖아. 찾았어요. 그래서 빚을 물고 그 다음부터는 97년도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 역사는 다 대홍단장사 역사고
100리까지는 걸어가지만 일단은 3당 초소에 가면 10%인데 그 대형당은 들어가는 게 80리거든. 그러니까 청무산에서 대형당 읍까지는 180리인데 여기 요 10호 초소에서는 어떤 일인지 그 세관이랑 왔다 가는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양강도 그 어느 뭐 배감 어느 그 깊은 산골에서 통나무들이 차들이 많이 와서 3당으로 계속 냉기고 그 차가 무수히 다녔기 때문에 운전수들인데다 담배 한 갑씩 거의 뭐 태운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대응단 우부들. 아. 개척 분장, 서두 분장, 신, 어, 여섯 개 분자예요. 분장이 뭐요? 한 개 작업반. 아. 난 감자밭인데 김정일이 김일성이 거기다 기계화를 먼저 했어요. 밭도 다 기계로 갈고, 감자 캐는 것도 다 기계 감자 분장이더구만. 예. 거기서 이제 농마를 생산하는 건 평양 다 올라가요. 무슨 식당. 하여튼, 이렇게, 그게 다 90년대에 벌어진 일이구만. 1990년대 여자로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야 숨이 다 탁탁 막혀. 어째 내 일생은 뒤를 돌아다 보면 한국 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피눈물 나는 순환이 역사였을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피눈물이 역사야. 양상이 다를 뿐이고. 북한 김일성 족속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지도 못 나고 피눈물적인 역사를 우리 전반생을 거기다 다 매몰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자, 배급 아이 주고 뭐 중국 갔다 상품 다 뺏기고 이름에 열심히 이렇게 삶에 또 중국을 건너가는데 아, 그만해. 그 김정일이 여자마저 무슨 이래잖아. 끝내러 그거 엉어해놔서. 그러니까 그게 아, 이런 사람은 마지막엔 도보이보이 구부장에다 잡아였습니다. 근데 좀 질 거에 없어. 정말 이거 빨갱이거든. 그래 살아나온 거야. 하도 빨갱이다 나니까 더 보이고 구류장에 비밀경찰 구류장에 가서도 살아남은 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에 우리 다음 호의 이음 한번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저 숨이 턱턱 막히고 우리 이미자님이 그런 북한의 모든 기차간이건 뭐건 옹진반도의 일이까지 그 로정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예, 밟아보진 못했지만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며 이걸 찍게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자 씨와 하게 되는 담부를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